안녕하세요. 저희 텃밭에 정말 귀한 식물이 꽃을 피워가지고 그 꽃을 한번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. 바로 나비콩이라고 하는 콩 종류의 친구인데요. 보면은 이렇게 파랑색으로 예쁘게 꽃이 피어 있습니다. 이 꽃이 피어 있는 모습이 나비가 훨훨 날아다니는 것처럼 이렇게 모습이 보인다고 해서 했는데 모습을 담으려고 했더니 자꾸 꽃이 아래를 향해 가지고 보기가 힘드네요. 그리고 그 위쪽을 보면은 또 이렇게 꽃이 피려고 준비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드디어 나비콩 기르는 걸 성공을 했습니다. 요 나비콩을 제가 기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비콩의 꽃을 따서 차로도 마신다고 하거든요. 그러면 요 나비콩은 그 산도에 따라서 색상이 변한대요. 그래서 산성의 색깔이 다르고 그리고 알칼리성 때 우려지는 색깔이 달라서 정말 오묘하게 색상이 변하는 과정을 볼 수 있는 차입니다. 제가 아직 그걸 그냥 다른 데서 구경만 하고 실제로 보지는 못했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이 꽃들이 화려하게 많이 풍성하게 자라면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요 나비콩이 하나에서 자란 거여가지고 저는 올해는 씨앗을 남겨보고 싶거든요. 그래서 혹시나 씨가 많이 늘어나면 그렇게 차로도 실험을 해볼 거고 아니면 그냥 올해는 씨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해보려고 해요. 요 나비콩의 꽃은 블로그 이웃이신 토야님께서 보내주신 씨앗으로 했는데요. 그래서 사실 1년 전에도 시도를 했다가 실패를 하고 올해 다시 시도를 해서 2년 만에 드디어 성공을 한 저에게는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귀한 꽃입니다. 그래서 토야님에게도 이렇게 제가 나비콩을 키워서 새싹이 올라오고 꽃까지 피었다고 소식을 전해주고 싶어요.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예쁜 나비콩 꽃이 핀 거 두 개의 핀 거 보여주겠습니다. 이렇게 꽃이 피었는데 좀 걱정 중에 하나는 요즘 워낙 날씨가 맨날 비가 와서 과연 이 꽃이 피고 수정이 돼서 잎까지 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을 잘 마칠 수 있을지 좀 그 부분이 걱정이 되긴 하거든요. 그래도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아요. 오묘한 색상의 나비콩. 땅만 쳐다보니까 다른 분들 사진 보면 굉장히 화려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저는 그렇게까지 못하겠어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어떻게 하면 예쁘게 나오지? 또 오늘도 하늘도 지금 흐리흐리 하거든요. 그래서 색상도 선명하게 나오지 않아서 살짝 아쉬움이 있네요.
엉성하기는 하지만은 나비콩이 사실 저도 몰랐거든요. 얘가 덩굴로 이렇게 뻗어가네요. 그래서 요 덩굴들이 사방으로 퍼져가길래 이렇게 좀 엉성하긴 해도 이렇게 줄을 쳐 두어서 요 줄들을 타고 올라가서 자라라고 일단은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. 주변에 잡초들도 제거를 해 주어서 이제 편하게 뻗어서 자라지 않을까 싶어요. 더 많은 나비콩들이 꽃을 피워주기를 바라보겠습니다.